이제 e스포츠의 계절을 맞아서 프로리그 출범이 되고 그리고 이제 서바이벌 토너먼트 이제 NFL 11번째 NFL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달려가는 길목 마지막 관문 앞에서 있는 4명의 선수 이제 승자전과 패자부활전 각각 FJ 선수들은 자리를 잡고 서 있습니다. 1경기를 통해서 이승훈 선수, 2경기를 통해서 전상욱 선수는 승자전에서 이제 자리를 잡게 됐고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1경기와 2경기를 통해서 김성기 선수와 정영철 선수는 이제 각각 패자부활전으로 가게 됐습니다. 자, 이 두 명의 선수 승자전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하죠. 이승훈 선수와 전상욱 선수는 블리츠 X에서 경기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전 이승훈 선수, 이제 또 준비가 끝났는데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냅쳐 보지 말죠. 두 선수 경기력을 모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승훈 선수와 전상훈 선수, 먼저 전상훈 선수. 자, 두 번째 경기에서 보스를 대단했고요. 이승훈 선수, 차창 첫 번째 경기 볼만했습니다. 이 두 선수가 맞붙어서 그런 경기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이승훈 선수, 두 선수의 한 선수, 27번째 메시지가 탄생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모습은 이승훈 선수고요. 11시에 위치했습니다. 이승훈 선수. 4시에 이제 이승훈 선수 그리고 전상욱 선수는 3시에 위치했습니다. 자, 눈 깊이 잡고 있는 전상욱 선수. 이제 선수들의 조인과 더불어서 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선수들의 경기를 사실상 그런데 방송으로 나갑니다! 이 프로브! 딱 떠있죠? 예. 전략, 이런. 예, 예, 예. 이승훈 선수가 먼저 뭔가를 꺼내들고 프로브를 빠르게 옮겨놓고 있습니다. 바로 전상욱 선수의 코앞까지 들어가고 있는데요. 예, 노멀하게 해서는. 야, 이것도 많이 박성훈 선수들이죠? 예, 박성훈 선수가 바로, 그러니까 반대 위치였습니다만 원게이트 딜런부터 시작을 했었죠. 그러니까 노멀하게 해서는 테라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굉장히 수비력이 뛰어난 전상훈 선수를 말이죠. 그때는 이제 SBS 나가면서 그걸 발견했는데도 그런 예. 결과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그 입구 쪽을 좁혀놓고 있는 예. 전상훈 선수. 일단은 게이트웨이 짓고 프로브는 가서 앞쪽에 입구 못 맞게끔 대략 앉아지게끔 계속해서 회방을 놔야겠죠. 네. 자, 지금 프로브 너무 없네요. 6시인데 6. 굉장히 가난하게 경기를 운영하고 있는 이승훈 선수. 자, 베로카 저쪽이 저지네요, 근데. 예, 그 전진 게이트이기도 하고, 예, 지금 파일런과, 게이트가 당겨서, 예, 확 당겨서 지어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건 진짜 초반에 진럭 견제를 재미 못 보는 경기가 전상훈 선수에게 급격하게 기울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 오늘은 대체적으로 선수들이 빠르게 이제 색다른 전략들, 기습적인 전략들을 많이 구사를 하네요. 자, 갑니다. SBS 갑니다. 봅니다. 자, 근데 그때 타이밍이 딜러스 딱 나오겠죠? 예, 딜러스 찍혔어요. 자, 신랑이 일단 버려주고 있고, 아직까지 프로브의 체력은 많이 남아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있고, 좋겠습니다. 전상훈 선수 순간적인 대응. 과감한 판단. 좋은데요? 예. 예. 이렇게 되면 할 게 없죠. 이승훈 선수가 일단 원래 원베럭스를 안쪽에다가 들여지으면 그 다음부터는 리파이너를 지으면서 어떻게든 팩토리를 빨리 올리려고 노력하다가 질러가 피해 많이 있고 결국 팩토리가 올라가도 벌트 한 쪽이 꼽다 끝나는데 그냥 못 들어오게만 하면 된다 이겁니다. 못 들어오게만 하면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지. 뭐.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듯한 전상훈 선수의 플레이. 자, 바깥으로 하네. 아예 무너진 땅이죠. 그것도 운이 없었어요. 네. 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승훈 선수. 자, 저런 경우에 딜럿이 바짝 붙으면은 들어갈 순 없지만 손은 닿아서 머리를 때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게 한번 되나? 슬쩍 이렇게 붙어보는 모습이 예, 좀 재밌었습니다. 예, 칼을 좀 세게 잡고. 예. 짧았어요. 할 게 없어요. 이렇게 되면 이승훈 선수도 본진에서 파일런 추가적으로 짓고 그래서 게스트 패치하고 다이버넥스 스코어 짓고 이렇게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네. 근데 공격 타이밍이 테라이 더 빨라요. 초바락이 먼저 올라갔기 때문에 수배럭이 먼저 됐기 때문에 머리 뽑으면서 그냥 매직 붙는 시점에 파이어벳 한 기 데리고 나가서 바깥쪽에 있는 딜러 잡아먹고 게이트웨이 깨고 압박하고 뭐 이러는 시점이 예. 훨씬 빠르거든요. 그리고 여기까지 올라가고 있는 그 선수도 이승훈 선수가 지금 본진 안에 들어가 전상훈 선수의 그 상황 그러니까 뭐 머리를 딱 뽑는
뽑는지 아카데미에 올라가는지 아니면 이거 머리 이 정도 뽑고서 그냥 팩토리를 올리는지 그런 걸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조금 더 이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맞는 경기 운영.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포지를 짓고 상대 입구를 조여버린다거나 조여버리면서 다크를 간다거나 뭐 이런 형태의 플레이를 할 수도 있는데 모르지 않습니까? 모른다는 게 지금 되게 큰 거거든요. 근데 정상호 벌써 머리 충분히 나오고 있고 아카데미도 거의 완성입니다. 아카데미 이제 완성됐고 그 다음에 매직 바로 찍으면서 나올 준비 슬슬 하고 있을 겁니다. 자, 두 게이트죠. 이제 앞에 전진되어 있는 게이트와 여기 있는 게이트 그리고 사거리 돌아가고 있는 이성훈 선수. 아, 대부분 그냥 원베럭에서 머리 생산하고 STV 사이로 숨고 STV로 부직격 버리면서 팩토리 올리는 게 일반적인 선택이었는데 정상욱은? 아니 뭐가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왜 어려운지는 가냐? 세 사람 모두 닮았어요. 키를 닮을 수가 있죠? 네, 아버지, 그래. 어머니, 그리고 아드님 같은데 너무 닮았어. 자, 나옵니다 그런데! 타이밍 잡고 나오고 있는 정상욱 선수. 자, 이것을 약간 전혀 빼놓고 뒤쪽에서 덜치면서 내용입니다. 자, 그렇죠. 그런데 위쪽에서 이제 계단 위에서 질럿 두기는 버티고 있고 아래쪽에서 질럿이 덮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이동 선택의 인정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도 사랑의 눈을 가고 불러지 약간 잠시만요. 역시 이동 선수가 기가 막히게 드라마가 출장하고 드라마가 기가 막히게 나왔고 이 점수는 사실 이 점수는 사실 정상 선수 압도적으로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점수였거든요. 네. 이동 선수 이 정도면 사실 선방한 겁니다. 자, 모든 게임 따로 의미가 있는 살아야죠. 어쨌든 머린의 시선을 계속 끌 수 있으니까요. 본질의 대수 대회에 있어서 이렇게 원자로 나오셨네. 자, 일단 처리하고 드래곤 본질의 생산 중 있습니다. 네, 여기는 뭐 어쩔 수가 없고요. 이거 나오고 일어났습니다. 박차가 맞아 떨어집니다. 이건 다 끌어주는데요. 이승훈 선수도 참 만약에 한 드라군이 뒤도 그러니까 H가 붉은 색까지 떨어진 드라군이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을 갔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드라군 못 나왔습니다. 파일럿 딱 깨지고서 못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시간을 멈추면서 한 드라군 끌어주면서 다 들고 정말 잘 버텼어. 아, 저 마중 나오는 플레이도 너무 기분 좋기 때문에 하나씩 쓸 수밖에 없죠. 예, 여기서 너도 하나. 예. 나머지 머리에서 방어하고 있어서 이게 4번에만 되나요? 이거 만만치 않은 선수인데 4번에 왔어요 막아냈어요. 지금 무지하게 잘 끌고 게다가 앞마당에다가 지금 확장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은 병력 상황이 천상우 선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안심할 단계는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최단 거리는 저 직선 그 좁은 길 이 길이기 때문에 이 길로 가고 싶단 말이에요. 사실 바이올릿 부대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효율성이 데프로토 숫자는 떨어지니까 그런데 그 길을 막고 있으니까 안 뚫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원게이트 상태에서 막 첫 번째 게이트도 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과감하게 멀티를 할 수 있는 거고 이 선택은 들어와서 4범이다 그리고 그리고 또 전상은 또 만만치 않은 게 딱 보니까 어려울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못 끝낼 것 같단 말이에요. 바로 왔다. 야, 두 선수, 너도 못 오는 건 똑같잖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되게 많이 당해본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쪽에다 파일럿 지어놓은 거 굉장히 좋네요.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배럭이 날아가지 않습니까? 배럭이 날아가서 아카데미가 올라갔기 때문에 파이어벳, 뭐 중기 매직 하나 이렇게 센터에서 프로브 싹 쏘려고 난입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다가 파일럿을 구석에다가 지어놓고 로보틱스를 올리는데, 이런 판단도 굉장히 좋습니다. 뭐 전상우 선수야 그동안 메이저에서의 뭐 대활약도 있었고, 뭐, 프로리그에 확실하게 승카드이기도 했었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잘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조금 새삼스러운 감인데 이승훈도 만만치 않네요. 경기력이 좋습니다. 자, 리버 승리합니다. 그리고 대치군면 상황에서 대럭사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와 다음 치우면은 로보틱스와 로보틱스 서포트베이까지 다 보겠죠. 사실 2대 프로토스가 던진 게이트를 했습니다. 그것도 프로브를 좀 쉬면서 당겨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대 후배럭, 바이오닉스의 그 익스박스 후배럭에 깔끔하게 맞췄어요. 그리고 그 후에 정석들이 첫 번째 게이트웨이가 지어졌었던 그 기지를 파괴시켰습니다. 그러면 사실 프로토스가 불리해야 정상이고. 하루 다 가잖아요. 불리해야 정상인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침착한 대형 일본 것만으로 정말 용합니다. 변수가 있어요. 리버라는 변수도 있고 확장을 더합니다. 리버 대공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정은상 선수입니다. 머리 빼놓고는요. 머리 빼놓고는 스타포스 있습니다.
있습니다. 저 배럭트는 깨지겠고요. 레이스로 그 셔틀 잡아내면 가장 확실한 방법이긴 하죠. 셔틀과 함께 리버를 동시에 잡을 수도 있고, 예, 리버가 활동 못하게끔 셔틀을 빼앗아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자, 오버 나올 타이밍이. 실은 나르는 것 같은데? 오, 예, 예, 예. 좀 그런 타이밍이었어. 그쵸, 예. 아, 나왔어. 딱 나왔어. 지금 나왔어요? 야, 이거 왜. 이거 모르고 있어. 상상권도 모르고 있어요. 입구 지역에 소수드라군만 배치하고, 그니까 좁은 입구 지역에 소수드라군만 배치하고, 나머지 다 실어서 그냥 나를 생각인 것 같은데요? 자, 그렇게 되면, 자, 일단은 조카 조편에서 길목에서 빠졌고, 여기에 리버 타고 있고, 여기서 러버 좀, 자, 그런데 벌써 혹시. 예, 벌처가, 예, 뭐, 이거 경로는 보기는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드라군이 먼저 같이 올라갔다라는 것은. 드라군 둘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예. 그러니까 드라군 셋인 것과 하나인 것은? 와, 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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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상훈 예. 선수가 바이오닉 플레이가 또 기동성 있게 그리고 예. 전상훈 예. 그리고 테이크 포를 쪼개지 못합니다. 자, 영태지죠. 우리가 수비가 예술인데요. 나이스 테이크 퓨어버 리버들입니다. 리버가 테러블 바이오닉 대박이 터집니다. 한 번 더 리버 테러블 이 때문에 전술이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아요. 테이크도 힘 쓰기가 됐다. 아, 좋다. 예, 결국 헤럭까지, 야! 헤럭을 뿌린 만큼 좀 터져줬으면은 이승훈이 이득을 본 상황이었는데. 자, 그리고, 헤럭이 이득을 봤습니다. 결국, 머리 대박 터뜨린 겁니다. 머리는 대박 터뜨렸어요. 그거는 와 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그게 SCV였으면은 이승훈 리버로 이득 많이 봤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 예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 이 병력상에서는 어쨌든 전성 선수가 조금 더 이득을 본 상황. 하지만, 버린 와중에서도. 그렇죠. 미메랑 확장을 먹었어요. 예, 전, 예, 이승훈 선수. 테크정으로 넘어갑니다. 뭐 예선전 보면서 이승훈 경기력 늘었다 늘었다 했는데 이 정도까지 정말 일초월장이거든요. 이 정도면 장족의 발전입니다. 괜히 뿌려지고 그쪽으로 풀어보고 넘겨졌습니다. 와 전상우 또 참 근데 예, 물론 뭐 리버셔틀을 보긴 했습니다만 예, 뭐 그 이후에 보여준 반속도나 어떤 그 유닛 배치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았고 예, 좀 캐논 있나요? 땀 나왔네요. 땀 프리버까지 빨라요. 예. 너무 애매하죠. 이거 아까 레이스를 봤는데 이거 그냥 강의도 좀 늦었고 흑점이 돼 있어서 예. 흑점이 돼 있어도 사실 레이스 사정거리 내에 들어오면 무빙 자세 잡힙니다. 네. 나는 다시 한번 그래도 리버를 좀 활용할 생각을 하고 있는 어쨌든 경력을 줄여야 되거든요.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좋아요. 네. 리버로 툭 때려놓고 멀찌감치 도망갔다가 스피드업이 됐기 때문에 또 붙잡았을 때 앞마당에다가 툭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는 동안에 예, 일단은 캐리어 우선적으로 눌러놓고 말이죠. 그러니까 대비하고 있는 거죠. 어떤 것 같다. 네, 태풀로 해야 하고 있죠. 자, 아직까요. 아무리 올라갔네요. 예, 그럼, 아무리? 그런데 예, 아직 예, 지금 이제 폭패 태풀 5개까지 완성되고 있죠. 예, 두 선수 모두 초반에 좀 가난하게 시작을 했고 예, 뭐 전상 선수는 뭐 자원의 여력이 이승훈 선수보다는 조금 나았겠습니다만 어쨌든 테크가 느린 상태로 네. 시작을 했기 때문에 확장이 뒤로 또 그 두 선수가 선택을 한 것도 있고 지금 당장 병력 생산 기지는 정석적인 전형적인 경기 흐름에 비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투 셔틀에 지금 크게 캐리어도 찍혔거든요. 네. 그 지상군을 위한 제이토이 늘리는 것도 잊지 않고 있는 이승훈 선수. 멀티 상황도 좋고요. 네, 하나 까먹었어요. 예. 괜찮네요, 이승훈 선수. 하지만 언덕 싸움에서의 어떤 그 주도권은 전상 선수가 가지고 테란이 갖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언덕으로의 예, 센터 진출은 최대한 막아야 되거든요. 이거는 일단 레이스가 안 무서워요. 예. 저건 손해입니다. 지금 벌처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빙글 돌아서 들어가면 저 멀티 프로그는 다 쫓아낼 수 있거든요. 네, 파고듭니다. 파고듭니다. 일곱수 데미지가 더 있나요? 예, 셔틀, 저 셔틀. 아, 여기 아무것도 없네요. 저 셔틀 리버가 막는 것이 가장 좋은데. 머리 왔습니다. 머리 왔고, 저런 것도 잡아갑니다. 자, 일단은 프로그도 대신 내렸고. 근데 프로그 별로 못 잡았습니다. 예. 발이 굉장히 빨랐어요. 네. 자, 셔틀이 잘 나를 어느 것. 앞마당, 앞마당, 앞마당. 예, 테란 앞마당. 누구 저리? 자, 맛있겠네요!
기대 올라온 놈이요. 이 전에 더 가시죠. 여기 더 가요. 여기 더 가요. 자, 이거 소리 봐. 소리 봅니다. 그러게요. 던져보죠. 예, 절반 이상은 지금 잘 빠졌어요. 내리는 보면서 지금 여기가 건물 때리고 있어요. 건물 때리고 있어요. 서프라이크 보호랑 아무리 깨고 있어요. 아무리 던져주고 있어요. 자, 아무리 하나 깨지고 서프라이크 보호도 좀 깨지 않습니다. 볼레스가 한 마리씩 이동하고 있는. 자, 예, 이거 받느냐가 중요한데요. 아, 내려버리네요. 그냥 내리고 서프라이크 보호 계속 두들기고 있는 겁니다. 네. 여기 견제가 좀 오래 갔습니다. 예, 옥저버가 뭐 딱 기회를 뛰지 않는 상황이긴 했습니다만 이 정도로 이렇게 피해를 입은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예, 이렇게 되면은 서플 복구하고 지금 언덕 진출 시작되거든요. 예, 그 전까지 빨리 복구하고 그 다음에 캐리어 3개를 무조건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 예, 캐논 아끼지 말고 건설하고요. 이제 건설하고 있는 이중원 선수. 자, 선수는 넘어들었습니다. 옵니다. SCV를 어설프게 점사하면은 진짜 스캔업, 예, 빗나가는 경우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에라 그냥 건물 확실하게 때려붙자라는 생각으로, 예, 서플라이 디포와 아머리 사이를, 예, 스캐럽으로 타격한 그 선택 나쁘지 않았다고 봅니다. 예, 야구에 예. 들어간 거 보시죠. 지금 벌처를 다시 한번 찌르는데 이거 두 번째 들어간 타격도 지금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아, 지금 스캐럽이 완성이 안 되겠거든요. 예, 소환하고 완성되려고 하는 시기에는 경력이 빠져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와서 다시 이득을 보는 겁니다. 이거 선택포수, 아, 여기에서 또 이런 식으로 이득을 보고 언덕 쪽에서 경력 모아가지고 슬슬슬슬 센터 좀 뚫어버리게 되면은 비상경력 싸움에서 압승을 얻을 수 있는데요. 계속 물고 들어지고 있는 정다운 선수 경찰 넘어들어오네. 자, 여기는 미련 버리고 이제는 언덕. 언덕. 예, 언덕. 정체 현상을 믿을 정도로 경련이 맞습니다. 예, 캐리어 3기 정도가 지금은 뚝 뚫어질 필요가 있는데. 둘인가요? 셋인가요? 예, 둘인 것 같은데요. 자, 이제는 전술 싸움이에요. 예. 그렇죠. 여기 아직 정리 안 됐, 아, 선수가 정하나 뭐, 예, 언제든지 나가면은 되고, 딜러들이 꽤 많기 때문에 많이 오! 여기에서 얘가 이게 왜 지릅니까? 아, 프로브 하기 때문에 지금 딜러들이 예, 제대로 올라가서 다리를 못 잡았어요. 아, 심각하게 언덕에 올라가서 양발을 해서 다리를 잡아야 되거든요. 다리를 못 잡았어요. 한 발은 물러서도 좋지 않은 밑에 다리를 잡아야 되는데. 자, 이 순간 조금만 더 침착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니면 좀 더 끌어내려서 지금 더 쓰면 딱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전상욱 선수 돈이 잡았어요. 네. 자, 여러분, 전상욱 선수! 그리고 그리버가다! 예, 볼 필요 없어요. 예? 네. 아, 1절에 한 번 덮쳐야 되거든요. 1절에 한 번 덮쳐야 되는데. 아, 네. 너무 많아졌습니다, 병력이. 예, 예. 너무 많았고, 많아졌고, 잘 쌓였어요, 지금. 예, 그 전에 한 번 덮쳐가지고, 그 허리를 쭉 끌어들 필요가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점이 아쉽고. 아, 병력이 우회인가요? 예, 너무 많을 것 같으니까, 여기는 버리고, 여긴 시간 최대한 끌어주고, 캐리어를 시간 끌어주고, 김영경은 이제 등짐을 털어버렸죠. 네. 네. 자, 김영경이 중심, 이동호 선수, 성성호 선수 한 번씩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 어떻게 할까요? 예. 보도록 하죠. 병력이 정반을 나눴는데, 아, 돌아오기세요. 돌아온 경기 빨아요. 빨아요. 딜러시 거의 다 쳤잖아요. 딜러시 일단 본진 안까지 깊숙이 들어가면 시간 좀 끌 수 있거든요. 자, 캐리어 3대째 볼레만 잡고 캐리어 2와 그렇죠. 깊숙이 들어갑니다. 깊숙이 들어가는 게 포인트예요. 깊숙이 들어가는 거. 자, 포인트 엉켜있는 상황 아셨죠? 예. 이러는 동안에 빨리 저 돌기 라인을 네, 풀어줄 필요가 있는데요. 이승훈 선수. 자, 윗쪽에 제이트리가 맞기 때문에 일단 올라오는 거 다 그냥 밀었거든요. 침착해. 딴전을 입고 건너뛰는 이승훈 선수. 아직 정리 안 됐죠? 지금 상대였어요. 그리고 예, 뒤쪽으로 돌아갔었던 병력이 정리가 안 됐어요. 여기는 이지옥은 템플러 게임을 아까 지었기 때문에 다 나오면서 막을 수 있거든요. 이거 이루었어요. 동시에 멀티 두 군데 본진까지 마비시키면서 리버 죽었습니다. 그래도 돼요. 일단은 도행이 라인만 풀면 되는데. 일단 도행이 라인이 풀렸어요. 캐리어 빨리 따라가거든요. 캐리어를 따라가거든요. 여기 넥서스 묶겠습니다. 예. 넥서스 묶겠어요. 캐리어는 예.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는 병력 따라붙어야 돼요. 아무리 깨고 있었네요. 네. 자, 이제 아래쪽으로 집착같이 내려가고 있는 캐리어 전골에서 마셨죠? 예, 전상욱 선수는 지금 이 병력들은 여기 넥서스까지는 무조건 깨고 저 병력들이 뭐 저기에서 사망하더라도 무조건 깨고 그 다음부터 본진에서 다시 예, 이제 멀티 지키면서 예. 또 이 탱크 공짜로 막 잡아먹고 물론 멀티가 깨진 것은 분명히 이승훈 선수에게 좋지 않은 것이긴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병력 간 경기에서 이득을 많이 보면은
어떻게 앞으로 따라갈 수도 있거든요. 야, 이거 안 믿으세요. 그리고 암만한 에서스가 어떻게 한번 안 깨졌기 때문에 이후에 후속병력 안에 정찰되어 가지고 여기서 예, 여기서 그냥 승차겠어. 드라곤만 죽으면 안 됩니다. 드라곤만 죽으면 안 됩니다. 캐리어 가게가 다 깨뜨립니다. 자, 그래서 아유, 이런 거 죽어버리면은 진짜 하트 태블릿 하트가 힘을 받거든요. 아, 다크가 조금이라도 일찍 나왔으면 훨씬 큰 이득을 볼 수 있을 뻔 했는데 말이죠. 탱크가 힘을 받는 상황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예. 아, 사실, 캐리어 상대하는 거 골리앗이지만 더 주면,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건 탱크예요! 네. 자, 탱크가 공을 골리앗 다수! 그리고 드라군이 잡혀버리게 되면은 그냥 전다운 선수는 캐토에서 무조건 골리앗만 찍으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훨씬 부담이 또 적습니다. 그렇죠.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아, 예, 멀티형 두군데 손해볼 만큼의 인지를 봐야 됩니다. 예, 상대방의 자원줄, 가장 치명적인 자원줄, 엄청 확장되지 안마랑 이쪽에 손상을 줘야 돼요. 비영지물 위에 둘락날락 하고 있는 이승훈 선수, 자, 시작이 좀 빗거렸고요. 자원은 많지 않아요. 예. 유닛 지금 관리 최대한 해가면서 플레이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야, 화이트 플러. 앞마당에 지금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마당에 있는 자원을 바탕으로 비상정글이 풀어질 때까지 캐리어가,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서플 깨고 뭐 탱크를 좀 과학하고 왔다 갔다 해주면 좋죠. 자, 이거 뭔가요? 화이트 플러 대구 화이트 플러 견제 들어갈 건 겁니까요? 지나가 버립니다. 네. 네. 근데 예. 제가 봤을 때 본진한 그런 것보다 그렇죠. 영구 신경전환이 더 묻습니다. 영구 왔다 갔다. 이런 점을 이용해서 예. 여기서 신경전환 하게 되면은 전상 선수의 병력 이동 경로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예. 전상 선수가 언제 그동안 모은 자원을 봤다고 확 자세 병력을 치고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 경우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해줘야 골리앗이 오면 여기 있구나. 자, 완성됐어요. 골리앗이 없으면, 골리앗이 없으면은 아, 여기 없구나. 대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승훈 선수의 어디서 리버가 중요하죠? 리버가 어디서? 예, 이것도 리버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야, 리버 꾸준하게 써주는 거 이거 되게 귀찮은데요. 이거 이래서 또 앞마당에 이거 그냥 문매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상호가 어우러서 이렇게 멋진 경기를 만들어야 아, 이거 얼마나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 리버 왔어요. 아버지 배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배로 들어왔어요. 전상욱이 병력을 뺍니다. 가다가 병력을 빼요, 지금. 다시 돌아오고 있는 야, 이승훈 선수가 전상욱을 이렇게 물고 들어가는 장면을 여러분께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자, 이거 이승훈 캐리어 달려가면서 여기서 아버리 깨고, 그 다음에 주상병을 다시 모이면은 이승훈이 이깁니다. 이거 일곱시가 돌아가요. 일곱시 대건이 지금, 예, 굉장히 이 상황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야, 네, 진짜 이승도도 암만한 레터스 안 깨진 게 상황을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그리고 예, 언제 확장 이제 이런 식으로 영향받고 본진에서 아무리 터지고 막 이러는 동안에 일곱수 확장 이즈가 돌아가고 지상병력이 조합이 돼요. 조합이 지금 준비되고 있겠죠? 네, 아, 예, 나오기 시작하네요. 조합이 돼서 센터 쪽으로 이동했죠 이미. 아, 여기 있네요. 하이테프로 네. 하이테프로까지 야, 이승훈 그냥 이승으로 후루박이 올라갔어요. 그러게 말이죠. 자, 전장훈 선수는 상황이 그만큼 좋습니다. 예. 예. 여기에 SBS 캐릭터 다 지금 대체로 SBS 양에서 성을 날립니까 혹시? 전장훈 선수가 못한 경기가 아니에요. 예. 올라오고 이승훈 선수 프로포스 유저 중 한참 주목받아 예. 예. 전장훈이 야, 이렇게 잘하는 선수였습니까? 허허허! 저기! 아! 나왔습니다, 우리!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야! 인정합니다! 그렇소! 소방의 넘버 2에서 셀리고, 3단계 차례입니다!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게 시작을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까지 만들어내네요. 야, 정말 예, 하나도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운영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내네요. 예. 상대가 어디가 약한지 그 약한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가서 리버로 가서 찔러주고 그리고 자신이 공격받으면서도 끊임없이 상대방의 자원줄을 괴롭혀주는 이런 식의 또 이승훈 선수의 끝까지 집중력 있는 안정된 경기 운영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처음에
그 전쟁 게이트를 한 것이 실패를 하고 뭐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거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병력 운영 그리고 확장 관리 이런 모든 측면에서 이승훈 선수 오늘 경기는 정말 아주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경기였습니다. 예, 정말 오늘 경기는 100점 만점에 네. 200점쯤 줘도 될 만큼 흠잡을 데가 없는 경기였고 이승훈 선수의 경기 운영 중에서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상황 판단이 너무 정확합니다. 그렇죠. 예, 이걸 막을 수 있다. 여기서 막아야 한다. 혹은 끌어들여서 막아야 한다. 뭐 이런 것들, 이런 전술부터 운영까지 판단이 너무나 정확합니다. 예. 야, 이런 프로토스 유저 참 예, 또 뭐 오랜만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이후에 이승훈 선수의 MSL 32강에서의 행보가 예. 예, 굉장히 주목되는 상황이죠. 많은 프로토스 팬여러분들 또 든든한 프로토스가 또 탄생했다라고 네. 하겠는데요. 저 그 전에 김태경 그리고 테란전의 이승훈. 뭐 이렇게 지금 신인 프로토스들 양분을 해도 될 만큼 아주 정말 눈에 확 띄는 실력을 이승훈 선수가 보여줬고 이승훈 선수가 예선에서 정말 잘한다 잘한다는 소리 많이 들었지만 이 본선에서마저 이런 경기를 보여주게 되면 MSL에서 파란을 아주 파란을 일으킬 것 같다는 그런 아주 기대감을 가게끔 만드네요. 자, 원종석, 김창희, 안상원 선수에 이어서 이승훈 선수가 예, 이제 27번째 자리의 주인공이 됐어. 잠시 후에 패자 발전 김성기 선수와 서명철 선수의 경기를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